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이 박수가 받고 싶어서 한 템포 쉽니다. 자,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 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유퀴즈 얘기 계속해서 다뤘는데요. 네, 3부작으로 다뤘죠. 네, 우리가. 아마 그 얘기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혹이 좀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SBS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SBS가 최근에 드라마 Again My Life가 화제가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SBS가 안목이 참 세련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세련됐지 정말. 아니 어떻게 저승사자랑 계약을 한 열혈 검사 얘기를 딱 요 타이밍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Again My Life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나의 삶을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저승사자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누가 죽었다가 다시 오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내용은 이래요. 검사가, 그것도 평검사가 정말 대단한 검사 출신의 정치가를 뒷조사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걸 저승사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치밀해지는 거죠.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한번 당했으니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종의 복수를 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뭐 굉장히 멋져 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로 해보시면 지금 뭐 1년에 작년부터 계속 다 확실하게 보여졌지만 과연 평검사가 자기 선배 검사를 수사한다는 게 네. 과연 가능할까? 우린 너무 젖어 있잖아요. 막 드라마들 보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를 시작한 곳이 바로 SBS예요. 모래시계 때부터 계속 드라마가 많이 나왔거든요. 검사 우상화가 좀 계속됐네요. 네. 그래서 검수 완박 법률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건 또 뭔가 향기가 난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 신나게 얘기해놓고 판타지. 이게 진짜 웃긴 게 보세요. 평검사가 그 어떻게 보면 선배이면서 정치계의 완전 거물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재벌급이야. 그런 사람한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으면은 그거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승사자를 만나네? 그리고 저승사자가 그냥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게 해줘요. 여기서 타임머신이 갑자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미리 돈도 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자기의 평생 동지를 딱 사겨놔. 돈 쪽에서. 그리고 또 미리 또 뭐 자기 친구가 될 사람들을 다 알게 모르게 다 포섭을 해. 다 밑밥을 깔아. 그리고 뭐 검사로 나갈 때 앞으로 자기 길을 터놓을 사람까지도 다 만나. 모든 걸 다 세팅을 딱 해놓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역으로 죽는다. 이 얘기죠. 오히려 보면. 근데 요 얘기를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방영되는 시기가 4월 8일서부터 5월 28일이래요. 공교롭네요. 시기가 너무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그 검찰 선진화 법안이 이 아주 치열하게 마지막 임기까지 다툴 거라고 하는 게 예상되던 시점에 이런 시기를 특정한 건 아닐까. 그리고 딱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지방선거 3일 전. 아. 가장 하이라이트로 카타르시스 가장 많이 느껴주게 하는 그런 검사의 영웅이 전설이 되는 그 시간이 5월 28일 지방선거 3일 앞두고. 그리고 경상군은 계속 선거 개입하고 다니고. 이건 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내각도 지금 거의 다 검사 인선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검찰 선진화법도 통과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드라마가 런칭되는 시점들을 주로 보시면 이게 우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드라마는 최소 1년 전에 그 런칭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네. 뭐 심지어는 한 2, 3년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뭐 TVN이라든가 JTBC 같은 경우는 거의 라인업이 2년짜리가 맞아요. 짜여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더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CJ 2020년 12월에 검사 출신의 대표로 바꿔놓죠. 그럼 그 어림에 SBS는 뭐 했느냐. 이런 드라마를 런칭을 하겠다고 확인을 한 겁니다. 아, 민감한 시기에 탁 자기들도 네. 자, 열어놓네요. 일단 그 윤석열이 대권 도전은 2021년 6월 29일 날 했는데 그 전서부터 대권 도전한다는 건 정해져 있었잖아요. 언제 나오느냐, 당을 만드느냐,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냐, 이런 것들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미 SBS는 이 우상화, 검찰 우상화 드라마를 그 시점, 취임에 맞닥뜨려서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비워둔 거예요. 아, 미리 준비를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번에 검수완박법 여러 가지 공헌점도 있지만 약간 미진한 점 중에 하나 네. 계속 언급되는 것이 이제 경제 부패 부분은 검사가 계속 수사한다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 부패다 그러면 경제는 다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수사 실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검사가 이 경제 부분을 안 놓으려고 하냐면 평검사가 기업한테 딜을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 개시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하고 이걸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딜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방송사를 소유한 기업이 민간 기업이다. 뭐 SBS다 아니면 CJ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얼마나 그 약점이 많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SBS 모래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엔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이 많기 때문에 검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웅으로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번에 검수완박법이 약간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리가 비밀의 숲 같은 경우에는요. 맞네요. CJ 이해낸 거예요. 그게. 황시목이라고 하는 조승우 씨가 참 멋지게 나오고. 정말 정의로운 검사로 나오죠. 네,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용어로 생각해보면 검사 동일체 그러니까 검사를 중심으로 이익으로 하나 된 집단이라는 게 명명은 백백하게 네.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아,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네. CJ가 유퀴즈로 뭘 얻으려고 하냐 이걸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SBS는 과연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네, 네.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제목이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갈림길에 선 방송사 소유 규제라는 기사가 있어요. 4월 2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발표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4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항상 올해의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지정 결과가 4월 27일 날 밝혀졌는데 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태영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요.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면은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매년 공시하는 기업 집단 중에서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태영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9조 8천억에서 간당간당하게 멈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뭐 매출도 안 늘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땅도 안 사고 그런다. 그런데 올해는 11조 2020억으로 늘어서 10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방송사에. 대기업은 방송국에 그것도 지상파 방송국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룰이 있어요. 태원 SBS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한 36.9%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36.9%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불법이에요. 많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거의 7% 가까이 그러니까 더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기업은 방송사를 소유할 때 30%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소유 지분이. 근데 이 규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하고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점이죠. 꼭 다시 보기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경산군이 미디어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규제 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것만 환기시켜드리면 첫 번째 허가 승인을 풀겠다. 네. 지금 벌써 뭐 승인할 때 한 번 승인하면 뭐 한 5년 이상 가게 해주겠다. 뭐 아예 승인제 전체를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와 겸용 제한을 풀겠다. 여기서 소유가 뭐예요? 10%, 30% 이런 거 규정하는 건데 그거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걸로 가질 이득 수 있게. 볼 수 있는 데는 지상파 중에 보세요.
지상파 3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네. 3사 중에 이런 데서 혜택 볼 수 있는 데는 어디? 스브스. 스브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고 편성 심의 규제를 풀겠다. 이 심의 규제 풀게 되면 CJ가 제일 이득 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놓고 SBS나 CJ가 계속 로비를 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을 인수위원회가 화끈하게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게 바로 미디어혁신위원회 선언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SBS가 바로 꼼꼼하게 이걸 위해서 프로그램 드라마 자체를 상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검찰 우상화 드라마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저희가 지방선거 도와드릴게요. 네. 네요. 아, 사실 좀 콘텐츠 얘기를 좀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그런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이제 잘못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직 내부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조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검사가 언제든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 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미스터 윤에 대한 착각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좀 탄압을 당하거나 네. 아니면 외면당하고 있는 왕따들이 존재하는데 그 왕따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연원을 미디어 콘텐츠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모래시계였어요. 뭔가 정의로운 검사가 안에 있고 맞아. 그를 밀어줘야 조직을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검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퇴출되거나 이탈하고 쫓겨나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모래시계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홍준표 의원이 또 모래시계 검사가 맞냐 아니냐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송진아 작가가 나중에는 홍준표 검사가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꽤나 인터뷰를 하고 다녔던 건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그 흔히 말하는 반골 검사들을 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준표 검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1987에서 나왔던 그 검사 네. 뭐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칭 반골 검사들인데 그들이 끼친 해악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반골 기질들이 미덕으로 포장되면서 지금 특정한 정치인을 이미지 업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준기 같은 경우는 거의 법조인 히어로 전문 배우인데 그렇게 됐네요. 저번에는 무법 변호사 나와가지고 아, 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도 뭐 주로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갖고 하는 판사와 싸우는 그런 네. 변호사로 그려졌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검사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검사가 저승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회귀라는 어떤 그 덕을 보게 되는데 이거 무속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승사자의 힘을 빌려서 일종의 어떤 신이 빙의한 것처럼 귀신이 빙의한 것 같은 그런 힘들도 또 보여주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또 무섭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가 원작 그 웹소설이 있고 또 그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든 그런 그 근본적인 원천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걸 선택했을까 하는 것은 진짜 섬세하고 그리고 세련된 그런 특정한 이게 세련되게 해야 안 들키거든요. 의심은 가는데 이걸 딱히 뭘 꼬집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김성수 TV 정도 돼야 꼬집을 수 있죠. 그렇죠. CJ가 그 유퀴즈를 상납한 건 너무 폭력적이잖아. 너무 티나잖아. 이건 티가 안 나잖아. 사실 그리고 이게 뭐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OTT 다루면은 이제 글로벌 네.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를 이렇게 영웅으로 삼은 캐릭터가 해외 진출했을 때 과연 공감을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항시목이 비밀의 숲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어떤 정신적인 약자,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그렇죠. 인물로 나와서 공감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개인 캐릭터보다는 우리나라는 특히 얼마나 검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비정상적인 제도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스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본질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지상파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 직업인으로 이제 그렇죠. 구축이 돼요. 네. 그럼 또 이게 소설로 어떻게 되면 웹소설에서 또 영웅으로 등장해요. 그럼 또 웹소설로 인기를 끌어. 그럼 다시 또 지상파에 제작이 돼.
아니면 CJ 이내면으로 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인기가 있는데 과연 이걸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오, 검사를 저렇게 멋있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이 드라마가 지금 최고 시청률이 9.7%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원작자인 이해날 작가는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가 됐고요. 네. 이분이 쓰는 제가 알기로는 6개 지금 소설 발표했는데 주인공이 다 엘리트예요. 아. 검사 아니면 판사? 그런 내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검사만 2명. 그리고 판사 1명, 의사가 1명, 뭐 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부조리한 상황과 싸워서 뭔가 좀 초자연적인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내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흔히 웹툰이나 뭐 웹소설로 소비될 때하고 드라마로 소비될 때는 그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고 특히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공급되느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지상파니까 아무래도 뭐 KBS나 MBC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SBS라고 하는 데가 지상파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전 지역 그 방송까지 다 공급이 되고 수시로 재방송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상납을 할까? 이런 식의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지분을 10% 규제에 딱 걸리잖아요. 태영이.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머지 36.9 빼기 10 하면은 26.9%를 그냥 팔아야 돼요. 그것도 6개월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럼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급박하게 팔아야 할 수도 있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2중 3중 손해가 나는 거죠. 네. 태영의 주가도 폭락하죠. 네. 거기다가 그 방송국에 대한 지배력도 약해지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던 피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호반. 아, KBC 광주방송. 예, 이 호반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떠오르는 차세대 미디어 그룹. 저 거기 출연했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호반이 이제 일종의 인수하기 전에 네. 제가 출연하고 있었던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반이 딱 인수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약간 네. 하이브리드 방송을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했어요. 방송이 실험적이네. 그래서 뭐 방송통신위원회 막 그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이랬었는데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보더니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 출연하는 사람을 다 잘라, 다 잘렸어요. 완전히 상업적으로 그냥. 그리고서 그냥 리포트 방식으로 간단한 그런 사실 전하는 형식으로 최소화시키는군요. 최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질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흩어지죠. 내부 구성원들이 제작진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은 방송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것들이 제작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자꾸 호반은 어떤 관점을 보는 거죠. 이거 제작비 대비 돈이 안 나오네. 네. 그런 로직들이 앞으로도 여러 곳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호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대기업의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량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손해본 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3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하나 만들어주고 말지. 어떻게 보면 싸게 먹힌 거네요. 싸게 먹히는 거죠. 와, 진짜. 사실은 이게 방송 콘텐츠를 하겠다. 거기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런 로직 관점에서는 호반이 광주방송에서 물러난 거고 만약에 이 방송을 가지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어떤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방송을 만든다라고 네. 치면 아니면 뭐 자기의 주 업종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면 이 방송을 놓치면 안 되죠. 거꾸로.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드라마를 만드는 걸 좀 약간 좀 이제 해석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시행령으로 풀어주면 또 더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인수위에서 내세운 미디어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으로는요 이미 이 소유와 겸용에 있어서의 뭐 지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거를 법의 어떤 원칙과 또 법에서 그 제한하고 있는 규제의 그 어떤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그냥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치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은 그만큼 그 해당 기업들은 더욱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에게 안 좋은 기사를 뽑아낼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기사는 특히나 선거 국면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결국은 선거에 대한 패배나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아, 대놓고 언론 장악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OTT 밀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명분이 좀 상실되고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도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OTT가 막 토종 OTT를 몰아 이제 지원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뭐 이제 최근에 또 보도가 나왔던 것이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티빙하고 손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는 외국인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방송에. 그러면 파라마운트니 이렇게 티빙과 결탁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조치와 맞아떨어지니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그렇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근데 진짜 교묘한 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사를 보면 파라마운트가 지분을 뭐 주고 뭐 이런 합병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빙 안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관을 만들어. 그래서 컨텐츠를 제휴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컨텐츠 제휴를 할 때 국내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파라마운트가 국내에 진출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내용을 그렇게 써. 그러면서 가장 기자한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럼 진출한다 그러면 지분을 어떻게 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심이 가요. 지금 현재 파라마운트사가 직접 들어와서 OTT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러면서 유료 방송에 진짜 지분 투자를 하는 건지 지금 네. 그러니까 티빙이라고 하면은 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건 OTT 회사니까 사실 방송국으로 뭐 외국인이 지분 투자하는 거에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CJENM에다가 지분을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또 걸리죠. CJENM은 지금 유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그러니까 막후에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지들끼리 뭔가를 하면서 막 준비를 다 그림을 다 그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분석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좋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계속 그들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탐사 저널리즘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명분도 없는 것 같고 실리도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대기업만 배부르게 해주는 정책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꼬집어만 준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그 이유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언론 장악 그리고 장악 당하는 대신에 갈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이 두 개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어떤 명분들을 붙인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끔찍한 그런 TV를 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MBN에서 했던 거 기억하세요? MBN에서 윤석열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차가운 겨울에 핀 매화 한 꽃이 피었다. 뭐 이따위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해가지고 시청자 위원 중에 우리 안진걸 소장이 있었거든요. 안진걸 소장이 막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시청자 위원들한테 사과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게 MBN은 벌써 나와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난리 났었겠죠? 이런 식으로 콘텐츠로서 특정한 직업군이나 특정한 개인을 우상화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언론은 스스로 장악도 해주고 스스로 이권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SBS 등등을 생각해서 이 지분을 혹은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는 걸 풀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10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뭐 나라도 발전했고 자산 규모도 커져가니까 15조 정도를 해주면 돼. 이거는
말로는 그냥 10조를 15조를 올려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SBS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네. SBS를 정확히 타겟팅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어떤 의원들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그걸 막을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논리적인 또 학술적인 그런 어떤 기반들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떤 출발에서 이런 담론들이 형성했는지를 다시 짚어봐야 돼요. 결국에는 뭐 지금 변화는 격동적인 시기다. 근데 표출되는 건 사실 오징어 게임하고 파칭코거든요. 네. 그러면 콘텐츠가 지금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20세기를 벗어나서 21세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게 처음에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원회조차도 미디어 혁신 위원회야. 그러니까. 콘텐츠 얘기가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다, 빠친코다 그런 기획안이 왔어. 그러면 그걸 만들려고 할 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작비는 제대로 주고 있는지 네. 제작비는 주긴 주지만 간접 광고를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 빠져버리고 특정 기업한테만 뭔가 집중해주려고 하면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이 나옵니까? 네. 파칭코가 나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나오고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점들이 아예 통째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행동인 것 같아요. 아니 검사가 주인공이 돼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이 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대부분 다 변호사들이에요. 보면. 맞아요. 누구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아니야.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히트하지 못해도 얼마 후에 만들 것 같아. 검사 안동은 이런 걸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화를 하겠죠. 안경 넘어 그의 홍채가 얼마나 빛났는지, 그의 소년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맞아요. 저는 그 소년미를 담당할 배우분에게 미리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미리 원치 않게 그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잠깐 누가 생각났어? 원빈. 아, 제발 건들지 말아요. 우리 원빈. 원빈 복귀자? 제발 안 하실 거예요. 이준기가 거절하실 너무 거예요. 불쌍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솔직히 이준기가 한번 거절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그래요.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아니, 솔직히 그리고 이준기, 배우 이준기 님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솔직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적인 네. 여론이 예전에는 그냥 뭐 분위기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사실 배우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거절을 하지 않았었나.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네. 너무 우리가 이준기 이때 깐 것 같아서 이준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네. 배우분들이 무슨 죄가 잘못입니까? 있겠어요. 네. 아, 저희 이렇게 1부에서는요 SBS 드라마 Again My Life 속 숨은 의도를 좀 파헤쳐 봤습니다. 아유 좀 저희는 꼭 방송 시작할 때 활기차게 시작하고 끝날 때쯤 되면 한숨으로 끝나.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한숨 속에서 한 줄기 희망 성수마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치 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다들 아시죠?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 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신선한 제철 식품도 있고요, 간편식, 뭐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있습니다. 천여 개의 상품들 둘러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인기 많은 빵준서 제품도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수마트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는 다시 또 활기차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